모든 불안함은 이제 무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그래서 오늘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하고 닥치고 비트코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론까지 했었죠? 예. 오늘은 그 다음으로 쉬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생활보호, privacy. 자, 전통적인 은행 모델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당사자 및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사생활 보호 기준을 달성한다. 그래서 접근 제어란다. 접근 제어. 요 그림입니다.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모델. 자, 신원과 거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네 가지가 중요한 거래 정보죠. 거래 정보. 예. 이 거래 정보가 공중이랑 퍼블릭과 격리가 돼 있어요. 칸이 여기 돼 있죠. 자, 우리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트랙시스터는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배제가 되죠.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위치를 변경하여 여전히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즉, 공개키를 익명으로 유지하는 법으로. 어떻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거래가 공중에 노출돼 있어요. 거래 데이터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누구 거래인지 신원이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거죠. 파일 거래. 그래서 누군가 얼마를 다른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것은 공개되지만 해당 거래를 일으키는 당사자를 가리키는 정보는 차단되어 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거래 시점과 규모에 관한 기록만 공개되는 주식 시장의 정보 공개 수준과 비슷하다. 그렇죠? 주식 차트 보면 언제 어떤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자, 비트코인도 유사하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트랜잭션이 공통된 소유주를 가리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래 시마다 매번 새로운 키쌍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입력값을 사용하는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입력값으로 사용된 코인들이 동일 소유자 것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데 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 신분이 노출되면 그 해당 소유자의 다른 트랜잭션도 그 소유자의 것이라는 게 밝혀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부분이 뭐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 반면에 이제 이 웹3에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모델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퍼블릭이 있고요. 퍼블릭 네트워크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이제 파란색 한 명이 이제 저예요. 그러면 제가 11번가에서 거래하면 저의 11번가와 저와의 거래 내역은 여기에 저장이 돼요. 11번가 뒤에. 여기서 파이어월이 여기 딱 설쳐 있죠.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사면은 쿠팡 거래 내역은 또 쿠팡이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월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접근을 못 해요. 이 쿠팡 직원도 함부로 접근을 못 합니다.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 뭐 그다음에 거래 정보, 뭐 S카드를 썼고 H카드를 썼다. 그러면 이렇게 격리가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 저의 이 신원 정보와 거래 정보가 특히나 이 신원 정보가 중복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다 이게 전부 다 개인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중에 한 군만 탈취가 당하더라도 저의 개인 정보나 중요한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거래 정보와 함께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 이 중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느냐. 이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가 이 키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접근 제어는 이런 사일로를 만들고 접근을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특히나 관리 통제도 중요하고 이 회사의 내부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내부의 오피스 직원이 해킹을 당해서 그걸 타고 1차, 2차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걸 또다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이걸 구축하는 보안 시스템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보안을 뚫리기 전까지는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를 받죠. 그런데 그 감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이제 항상 불안하죠. 이게 보안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점검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쏟아봐요. 부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항상 필요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제 벽을 쳐놓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모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그냥 거래 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돼요. 이렇게 쭉쭉쭉.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몰라. 누구 건지 모르고 그냥 마치 익명의 어떤 정확히는 가명이에요. 가명. 익명이 아니라 가명. 익명은 누군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정체성은 있는 거죠. 어떤 정체성은 있어요. 정체성이 아예 없는 게 익명이고, 정체성이 아예 없는 게 익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뭘 했는지 아예 모르는 게 익명이고, 가명은 정체성은 있는데 그 정체성에 있는 신원을 확인을 못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이제 이 거래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고, 신원 정보가 개인적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나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정말 그걸 그냥 저만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신원 정보 자체가 퍼블릭에 노출 자체가 안 됐으니까 어떤 문제 생겼을 때이 신원이 노출돼가지고 발생되는 피해 자체가 없겠죠. 예. 자,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투명하게 쭉 거래와 거래 간의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실제로 어떤 자산의 취득 과정이라든가 이 추적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자산이나 어떤 재화를 취득하면 어떤 거래는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추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도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귤레이션과도 잘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누구나 결국은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밝혀지는 거 아니야? 마치 항상 누가 그 빅브라더가 보는 것처럼 다이 쉽게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정보기관이나 정부가 나의 일거수일 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이제 추적 가능, 투명하게 이 흐름이 보이, 자금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백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키를 한번쓴 키를 재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쓴 키를 재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고 매번 이제 거래마다 새로운 키를 계속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필요한 게 디터미스틱 하이어키 키라고 해서 BH 키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얘는 뭐냐면 Deterministic Hierarchical Key. 이게 이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냐면 내 지갑에 마스터 키가 있어요. 여기 이제 마스터 키가 하나 딱 있는데 이 마스터 키를 기반으로 파생 키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연관성이 쭉 있어요. 얘네들은 쭉 수학적으로 쭉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은 얘네들을 다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외부인이 보면은 얘네, 이 키가 다 그냥 마스터키로 보여요. 개별 마스터키. 그러니까 겉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연관성도 유추해낼 수가 전혀 없어요. 매번 새로운 키를 만들면, 내가 매번 거래할 때마다 수많은 거래할 텐데, 그러면 이내 월렛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키를 새로 만드는 방식에는 두 가지인데, 매번 새로 키, 정말로 새로운 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키의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페어를 다 일일이
다 원래 데이터베이스 들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도 있지 않고. 근데 실제 우리가 거래하는 횟수는 뭐 몇천 몇만 단위를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개수가. 몇천 몇만을 넘어갈 텐데, 그 많은 이제 키페어를 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스터키 하나만 만들고, 거기서부터 도출된, 데리베이트된 키를 쭉 만들고, 이걸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할 필요가 없이, 이 알고리즘만 이제 딱 마스터키와 이걸 키를 하는데 시드 넘버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만 딱 있으면 자기의 이제 도출된 키 값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봤을 때는 다른 걸로 보이지만 나는 내걸알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 SV에만 있는 또 신박한 다른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확장 프로토콜이죠. 페이메일. 페이메일은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핸드 캐시라 아니요. 이메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프로토콜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메일 프로바이더들은 이메일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메일 기능 플러스 돈을 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고, 이 페이메일 프로바이더들이 로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핸드캐시.io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머니 버튼, 그 BSV 관련된 그 원래 회사들은 어지간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센트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이메일처럼 생긴 요쪽으로 페이메일 프로바이더들 간에 금액을 전송을 하면요. 먼저 그 사전 프로토콜에서 이 프로바이더들 간에 어드레스를 이제 룩업을 해요. 쿼리를, 어드레스 쿼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규 생성된 어드레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글로 자금을 보내면 그러니까 그 해당 다른 이제 그 페이메일 계좌에 자금이 꽂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캐시 써보시면 핸드캐시의 핸들 개념 있죠? 그 핸들과 유사한 겁니다. 그 핸들을 핸드캐시의 핸들을 핸드캐시는 이렇게 돼 있죠? 핸드캐시의 핸들을 좀더 보편적 프로토콜로 만든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렛과 월렛 간 이제 상호 기존의 코어 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없이 월렛과 월렛 간의 P2P로 자금을 주고받을 때, 전 거래를 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이 페이메일이고, 이 페이메일에서는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비트코인 백서에 나오는 이런 매번 새로운 키상을 사용하는 이런 프라이버시 모델이 네, 적용이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매번 새로운 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매번 새로운 키를 만들게 되면 어떤 그만큼 이제 추적이 사실상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불법 뭐 마약이라든가 폭탄물, 뭐 인신매매 하던 안 파는 게 없었던 이제 그 불법 커머스 사이트였는데 그게 잡혔죠. 왜 잡혔냐? 비트코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자금 추적이 돼서 잡혔는데, 자, 그래서 자금 추적이 안 되려면 매번 새로운 키를 써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매번 새로운 키를 쓰면 정작 또 그러면 뭐 테러라든가 이런 뭐 불법 자금 거래 뭐 이런 거 그러면 정부가 추적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수준으로 어려워지느냐? 리얼 월드에서 탐문 수사하는 것처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절도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절도범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어떤 증거가 남아있으면은 다시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경찰 병력이라든가, 경찰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막 이제 수사를 통해서 할수 있는데, 그 수사력이라고 하는 게 제한돼 있죠. 그래서, 모든 사소한 어떤 범죄 이런 걸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목받고 공권력이 집중되는 영역에서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월드에서 보통 디지털은 말 그대로 0, 1, 뭐 아니면 돈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월드가 마치 실세계처럼 촥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매번 새로운 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보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마치 회색처럼 이제 제대로 어떤 그림을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떤 중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자금이라든가 즉 국가에서 국가의 안보라든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대규모 경제 사법이라든가 즉 공권력을 집중할 만큼 중요한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어떤 그에 버금가는 그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작은 흐름이라든가 또는 반대로 이제 숨길 필요가 없는 데도 있겠죠. 이를테면 정부의 공적 자금은 오히려 이제 숨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공개를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 건 그렇게 공개를 하는 거고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남은 게 있었으나 결국은 공권력이 수사력을 투자를 해서 진실을 밝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전처럼 그냥 수색영장 하나 딱 들고 나서 뭐 이를테면 SK텔레콤 딱 들어와가지고 영장 보여주면서 그냥 감청하고 그냥 바로 딱 잡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고도의 비싼 시스템을 동원해서 분석 툴을 돌려서 어렵게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프라이버시가 파이월드에 돼 있지 않습니까? 리얼월드라. 그러니까 실제 아이덴티티랑 매핑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록체인 밖에서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 블록체인 밖에서 수집한 데이터랑 그 안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또 맞춰서 대조해보고 이런 지난한 작업을 통해서만이 밝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디지털 월드도 그냥 우리가 리얼 월드와 유사한 정도의 그 사생활과 공적 영역이 1 아니면 제로가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이 쫙 펼쳐지면서 이제 어떤 뭐랄까요? 희미하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져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 가져올 디지털 월드의 프라이버시 모델, 미래상이다. 그 본질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웹3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그 비슷한 그 사용 사례를 말씀드렸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를테면, 제가 맥주를 하나 산다. 그러면 민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인이라고 필요한 정보만, 제 생년도 공유가 되지 않죠. 그냥 내가 돈을 쓰면 그 돈에, 이돈 자체에 내가,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다. 라는 것만 편의점 주인한테 공개가 돼요. 그렇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가 애초에 공유되는 것도 적어지고, 예. 그다음에 반면에 문제가 된그 트랜잭션이나 이런 부분은 추적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오늘 비트코인 강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라이브 강독할 때는 편하게 아무거나 궁금한 거, 오늘 내용과 상관없는 것도
질문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마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좀뭐 가벼운 마음으로 수강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회에 다음 방송 때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빠이빠이.